시초가 공략조 시간입니다. 정말 힘든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데요. 그 힘듦과 무더위 날리도록 시원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샵 2034 문자로 TV 화면 캡처본 찰칵 이 사진과 함께 따뜻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이 나올지 백인현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공략주는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는 대표적인 이제 웹툰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웹툰 IP로는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출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게임 매출까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는 DNC 미디어의 2분기 영업이익을 58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고 뭐 전년 동기 대비 394%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이 너무 저렴해 보이고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게임이 지금 2분기 5월달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온기로 반영이 되는 3분기부터는 2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웹툰 엔터테인먼트 이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죠.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 급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23달러인데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62달러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네이버 웹툰 수혜주로 또 DNC 미디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는 시초가 공략주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응태 매니저의 기업은 어느 쪽일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A골드 김응태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어떤 기업 준비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네오쌤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메모리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CXL 양산용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에다가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HBM이 SK하이닉스의 경쟁사에서 밀리고는 있지만 빠른 시기에서 아마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표준으로 부상할 수 있는 CXL에 대한 시장도 선점하겠다라고 이제 속도를 낸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HBM을 넘어가지고 이제 CXL 사업까지도 핵심 축으로 또 진행을 할 거고 그에 따라가지고 HBM뿐만 아니라 CXL 기준으로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준비를 또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 향에 대한 이제 CXL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동사 같은 네오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밴더사로 선정이 되면서 자체 개발한 CXL 2.0 D램을 양산용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가의 흐름 자체도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과대상폭이 컸었습니다. 오늘 반반 매수세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네오쌤 주가들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 주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시초 공략주는 네오쌤이었습니다. 네, 어제 우승자였던 만큼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최현덕 매니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두산 앤더빌리티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최근 체크운전 돼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 속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루마니아 원전이 이 뉴스케일 SM을 승낙한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원전을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한 것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한 것과 동일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또 원전주를 이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시초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가스터빈 부분에 수주 1조 원 소식이 있었던 만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현균 매니저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현균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업 공략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수족과 공략주로 픽한 기업은 KBT 화장품 기업입니다. 파마 리서치입니다. 아, 지난해 4분기 기점으로 다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리주란의 매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이 고실적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체크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화장품 주가가 고점을 대비해서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미국 코스모 프로브 전시회가 있고 내일 인터참 코리아 인 코스메틱 코리아의 일정이 있는 만큼 화장품 섹터 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서 동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파마리서치였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미디어부터 원전 다양했는데요. 어떤 기업이 우승할지 지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20분 기준으로 오늘의 우승자는 네, 바로 백인협 매니저입니다. DNC미디어 웹툰주로 5.1%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전략도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장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도는 바로 웹툰인데요. 간밤 나스닥에 상장한 네이버 웹툰이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올리자 폭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장 계속해서 뭐 수출이라던가 트럼프 영향권 관련 섹터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 쪽 많이 소외받았거든요. DNC 미디어도 차트 보면 정말 속상한데 추세 전환 오늘 기점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추세 전환은 오늘 기점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네이버 웹툰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DNC 미디어의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것으로 많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는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DNC 미디어가 상대적으로 적게 움직였는데 향후에 게임 매출이 실제 2분기 실적에 얼마만큼 반 될지 생각보다 더 반영이 잘 된다라면 DNC 미디어는 지금은 무겁게 움직이고 있지만 추세 전환할 때는 가장 빠르게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이전 한 3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중요하다. 3만 원대까지 재돌파 가능성 상방 열어뒀습니다.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당첨자는 누구일지도 지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1619님입니다. 매일 하루 루틴이 매일경제TV 시청이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 위해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첨자도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2920님, 네, 밤새 정말 태풍 같은 바람이 엄청 났었죠. 매경과 함께 여러분도 태풍 같은 수익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쿠폰과 함께 시초가 공략주 리뷰 시간이었습니다.